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을 한절 가지고 축복받을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반가워야 되는데 멀리서 이렇게 경계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받을 신앙인은 현실적인 것과 환경과 자기 처한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배후를 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블레셋 전투에서도 보면은 사울을 비롯해서 요나단도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을 향해서 벌벌 떱니다. 그 전에는 사울도 그러고 요나단도 그러고 블레셋을 향해서 혁혁한 그 공을 세우거든요. 전투에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만은 벌벌 떱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닌 목동 출신인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본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새끼 양을 찾아오는 그런 삶의 체험의 경험에 의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삶의 어떤 무게, 요즘 같으면 어느 폐렴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모든 비즈니스가 크로스 했잖아요. 병원, 약국, 그로소리, 뭐 이것 식당은 픽업 딜리버리 외에는 다 크로스 했으니까 지금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비즈니스 한 사람으로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막막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은 두려워할 게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레위 지파 빼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해 오라고. 40일 동안 정탐해 와서 보고는 같이 다닐 때는 아마 이야 이거 멋있는 땅이다, 훌륭한 땅이다. 왜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지금도 거기에는 포도 한 송이가 몇 킬로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야, 이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했는지 언제 마음이 변심했는지는 몰라도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절대 올라가서 이기지 못한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죠. 우리 봤지, 여리고성 봤지, 들어가자 말자. 야, 가나안 애굽에서도 보지 못한 성이 아니냐.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해? 우리는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현실만 보면 우리가 전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단계만 넘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철옹성 같은 그 마음도 무너뜨리고 출애굽했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손 하나 깠다가 안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뭐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430년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키고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확실히 믿었지만은 열 사람은 아니에요. 열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땅은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 땅 32절에 보면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을 탐지했는데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대장부가 그렇게 거기 삽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축복받을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본다면은, 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 이후로 나라 없이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처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 믿는 약속이 있었어요. 시온이 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루살렘을 되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제 35년, 36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일 합방해가지고 저도요 아주 어렸지만은 그 일본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는 게 꽤 많아요. 지금도 뭐 보면은 일본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구슬 이야기보다 망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징어보다 이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도 그 나라를 찾을 것을 꿈꾸고 시온의 짐을 꿈꿨잖아요. 드디어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나라가 한 1000년, 2000년 나라 없이 살았으면은 대한민국을 찾을까요? 한반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 안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축복받는 신앙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91년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통신사로 파송하잖아요. 정사 황용길, 이분은 황희정승의 증손자죠. 부사 김성일, 공교롭게도 정사 황용길은 서인이고 부사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서인의 그 당시 서인의 거두인 이 율곡 선생은 귀향을 가서 돌아가셨고 서인은 동인인 서인은 멀쩡했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황용길은 풍신수길이의 댐댐이가 눈도 그르고 인물됨이 야심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반대 보고를 합니다. 이빨은 쥐이빨 같고 볼품없는 형편없는 야심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국 조선 조정은 선조를 비롯해서 이 태평성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은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부사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하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보고가 7년 동안 조선을 초토화시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보는 눈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3절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이런 물어보죠.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야 성경도 모르냐?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다 그랬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글씨 날 수 없다.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갖고 보지 않으면은 항상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 역사에도 보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분은 남북전쟁에서 참 흑인 노예의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사람이죠. 지금도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1, 2위에 항상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앤드루 존슨. 이분은 정말 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양복점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구두수선공 딸과 결혼합니다. 구두수선공 딸과 결혼해서 이 여인이 아마 평강공주 같아요. 앤드루 존슨을 글을 가르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루 존슨이 늦게는 위대한 연설가로, 웅변가로, 위대한 작가로 성장하는 거예요. 링컨이 주지사를 임명하고 늦게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로 해서 부통령이 되고 링컨이 암살당하고 정무 끝나고 17대 대통령,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7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상대가 항상 깔고 뭉개잖아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것이, 엘레멘터리 스쿨도 안 나온 것이 대통령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양복점에 일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유 있게 받아치는 거예요. 나 양복점에 일한 거 부끄럽지 않다. 나는 양복점에서 일할 때 언제나 1등이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예수님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도 인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인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이 아니냐. 학교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720만 불 주고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도 공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다수의 횡포에, 이 10명의 다수의 횡포에 사람들이 휘말려 가지고 엄청난 비극적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오늘날 이 인류 역사도 보면요, 독일은 히틀러에게 열광합니다. 그 다수의 전 국민의 열광이 독일을 비참한 패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은 페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퍼줬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부도 직전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횡포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수다 할지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저는 갈렙을 생각해 보면은 참 능동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와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모세 보고, 모세가 갈렙 보고 할래? 이것보다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헤브론을 정복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악자손이, 강대한 안악자손이 살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지 못하고 있을 때에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친구야, 우리 지금까지 이래 살아지 않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라. 내가 정복하겠다. 85세의 전쟁에 나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14장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끝났어요.
참 능동적인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참 시키는 일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 혈액형으로 보면은 갈렙은 O형이고 여호수아는 A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대에 걸쳐서 같은 지도자면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개척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안정된 시대의 지도자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갈렙처럼 용감했으면은 아마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렙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의 스타일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다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간상 제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복받을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은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에 있을 때에 용기를 줍니다.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올라가자 올라가서 취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밥을 보면 겁냅니다. 야, 한번 밥대가 돌아왔나? 왜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뭐 힘드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없으니까 힘들지만은 건장한 사람은 밥 보고 겁내는 사람 없어요. 야, 이거 겁나서 먹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갈렙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사사건건이 비판적입니다. 사사건건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칠이 유명한 연설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에 딱 한 문장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세 번 외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렙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만은 내 환경과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부화내동해서 포기한 자에게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택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실천에 옮겨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